이번에 해볼 것은 말이죠. 듀얼버클을 한번 잡는 것으로 제 소개부터 좀 하고요. 아획 200 오토스틸 14% 어빌리티 아획 14% 소소하게 매획 아획 2% 듀얼버클 여기 있구나. 여길 가는 거죠. 사냥 골차 2를 갈 거고 여기서 기대치가 뭐가 있느냐. 일비 표창이 나옵니다. 시가는 한 1500 정도. 강인 한매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가 나옵니다. 시가는 한 1500 정도 되고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누가 타이머 켜달라 그랬는데 됐어. 아 그럼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물비 정도만 소소하게 하나 먹고 갈까. 시작. 아 이것이 일비 표창과 박인압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왔지요. 아 타임 개 많이 나와. 완전 쏟아지네 쏟아져. 현재 소요시간이 30분을 향해 가고 있군요. 과연 뭐 나온 것이 있을 것인가. 한 시간에 한 5000마리 잡는 거다. 별로 없구나. 생각보다 맵이 맵만 넓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. 아 일비 표창이 하나도 없네요. 잘 안 나오던데. 아 레시피도 하나밖에 없네. 아 심지어 피콕스 얼마 안 하지 않나? 100 얼마 하지 않나? 과연 일비 표창은 나왔을까요? 아니 그래도 하나는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1도 없네. 아 제작 레시피. 아 그래도 제작 레시피는 하나 먹었나요? 아 하나 먹었군요. 아 이거 무한의 수리검 했으면 무한의 수리검 하나 먹었을 것 같은데. 아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가 너무 운빨이었다.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지. 그래서 다음에 한번 재시도 해보자. 알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덧 1시간 반쯤. 일비 표창이 하나 나왔네요. 다 다음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는 아 그래도 하나하나 먹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. 개 안 나오네. 나는 진짜 처음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 먹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확률이 자체 안 나오는 느낌이긴 하네. 아쉽네. 마지막 메모리. 아 보이는군요. 2시간 동안 일비표창 2개를 먹었구요. 그 다음에 기타창은 뭐 개많이 찾구요. 과연 레시피는 몇 개나 나왔을 것인가. 한 2개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1시간에 하나씩. 와 4개. 와 뭐야 이번 타임에 3개나 먹었다고? 아 그래도 소소하네. 아 나는 진짜 그냥 2개 정도면은 만족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요정도면은 개만족이긴 하네. 익스트림 제작 레시피. 그냥 최저가로 팔면 될 것 같아. 이름은 상관없이. 아 1600 정도 하네요. 1500이 팔아. 6000만원 일비 표창 1400 정도. 그러면은 한 다 합쳐서 6개니까 그래도 한 1억 되네 그지? 소소하네 소소해. 레시피도 한 500만원 하네. 생각보다 높네. 소소하네 소소해. 그냥 소소하게 한 1억 정도 벌었다?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.
오늘의 제 5화 실업 영상 끝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.